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장 많은 상처받는 것이 사람 말에 의한 상처입니다.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화를 불러들이게 되고 말 한마디 잘하게 되면 복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한 관계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킬 예의가 필요합니다. 망발을 해버리고 폭언을 하게 되고 가장 부부 사이에 받는 상처가 말에 의한 상처라고 말합니다. 급기야는 이 상처는 가정을 불행한 길로 몰아가는 가정이 깨지게 되고 부부관계가 서로 등을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투고 있습니까? 내 자신 내가 돌아볼 때 나는 내 입에서 늘 쓴소리만 나옵니다. 비난의 소리, 비판의 소리, 남을 헐뜯는 소리, 이 소리만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위대하게 서시려고 했던 사람인데 가장 그들의 전성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려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해버리는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도 주셨고 최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전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이 땅에서 그들을 자리만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은 인격이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던 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0세까지 그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보야만 했던 초라한 노인으로 전락해 버렸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80세가 되었던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맡긴 사명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대민족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인력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 역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이 시작에서부터 출발되었던 이 사건은 민수기에 와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라면 최소한 성경은 정확하게 연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내려주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이 사막에서 그들은 목마른 그들에게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때 모세 지도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먹는 문제 앞에 하찮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그 짐을 내게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백성에 왜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지우십니까?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던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잉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말을 배탄해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 이 모든 백성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릴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날도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그가 여기까지 도착하면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어떤 체험을 했나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하룻밤사이 갈라내신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매일처럼 매일같이 안식일 날만 내리지 아니하고 한 주간 6일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저녁에 만나 내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 올라오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감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대신 내가 우리 모습 어떤지 아십니까? 시대 상황 달라도 영적으로 똑같은 현장에 앉아있습니다. 모세가 갔던 이 광야 이곳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이 와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와있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은 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믿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얻어서 저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털리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내일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먹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를 인도해 주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한 고난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하는 말이 나 혼자서는 이 책임을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습니다. 또 나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내버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하는 말이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의 곤감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은 직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 고백 속에 보게 되면 이 직분자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영광만 받고 늘 칭찬만 받고 순풍에 돛단 듯이 마치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갈 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백성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보지 않게 달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기서 함축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나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일 하기 싫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 옆에 해서는 안 될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고백은 한두 번 어쩌면 마음속에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은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으면 이런 고통은 내가 겪지도 아니할 것이고 저런 고난 당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내가 보지 않고 아닐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때부터 민수기 11장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경은 민수기 27장이 옵니다. 무려 몇 장 정도 시간이 흘러가냐면 약 16장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2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직분을 뺏어버립니다. 직분은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서신 것은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종,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몸종입니다. 모실 시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몸종이고 모세 심부름꾼이고 모세 잔심부름을 다 합니다. 모세 구전일을 다 맡아서 하던 모세 시종인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네 눈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하찮은 신분의 사람도 나는 너 자리에 돌아설 수 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도 그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죽을 때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라 그런데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혈기 왕성한 건강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한창 하나님께서 나이 상관없이 크게 설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무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람 바로 임종 직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안수하라. 성경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 달렸나니. 사람 죽고 사는 것은 네 혀의 권세가 뭡니까? 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입, 긍정적인 말,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멜산에 이 사람 혼자서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피를 가지고 온 산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 능력이 있었냐면 당시 아합 왕이 타는 역사의 고정 자리를 보게 되면 왕이 타는 황금 마차가 있습니다. 12필에 말이 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맨발로 달려가지고 12필에 말을 앞질러간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왕상 19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너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이 말 한마디 듣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모세와 시대 상황은 다른데 사람은 다른데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까지 나 사역했던 것 넉넉합니다.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면서 달랬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고 사역할 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그냥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네 자리에 엘리사 세워라.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싶습니다 했더니 알았다. 너 요새에게 안수해라. 요새에게 바톤이 넘어가 버립니다. 엘리야가 나 죽고 싶습니다 했더니 알아서 너 엘리사에게 너 넘기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현재 어떤 고난 당하시나요? 절대 입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산구에 살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서 뼈가 빠지는 이런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고난은 절대로 무익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뜻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이 숨겨져 있는 놀란 비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나이 15살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가 어떤 모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학자도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닙니다. 어떤 용맹을 가진 용사도 아닙니다. 싸움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입에서 고백하는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다. 자갈이 뭡니까? 돌멩이를 입에다 집어넣고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내가 입에 돌멩이 물고 있으면 나는 내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혹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서 하나님 들으실 때 싫어하시는 내가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이 지었던 시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입을 절제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 입에 좀 파수꾼 세워주세요. 내가 혹이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뻐하는 1등 성도는 누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하거나 편당을 하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만찬은 성찬입니다. 성찬이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그 떡은 예수님 몸이라면 예수님 몸은 영생이 있습니다. 내가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이 떡을 먹는 것은 주님의 영생의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포도주심에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예수 피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분쟁을 하거나 편당하게 되면 파당을 지으면 분쟁이 뭡니까? 치고받고 싸웁니다. 큰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이간질 시키고 헐뜯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성찬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먹고 마실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하신 말씀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또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를 얼마나 공들여서 하나님께서 서시려고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바로 데려가 버립니다. 우리를 굉장히 주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내 입에서 모세 엘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해버리면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변해서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소했는데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채찍에 맞으셔 살이 다 터져버리고 수십 개의 가시를 머리를 씌워버렸을 때 살을 파고 들어가는 가시는 온몸을 피투성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태양 아래 피는 말라붙어서 고통스러운 상체에 피 때문에 말라붙은 피 때문에 상처는 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계속 신문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어떤 변명도 어떤 말 한마디 안 하세요. 우리가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주님은 죄 없는 분이 법정에서 이 사람 우리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을 한 그들 앞에서도 한마디 주님은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혹 내게 사람들 나를 오해할지라도 그것을 해명시키기 위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가정에 다투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 다투는 자리에서 한 사람만 피해버리면 그 시간만 지나면 다시 우리는 평화로운 가정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나가실 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빚값은 너희들이 받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 죽이는 피값을 그 저주를 내가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내 자손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저는 성경을 떠나서 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세계 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독일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한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돼서 돌아오는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쬐다 이렇게 거침없이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33세를 끝으로 떠나시고 난 후에 세월은 흘렀습니다. AD 70년 로마에 디도 장군이 있습니다. 로마에 최정예 부대들 무시무시한 정예 군사 10만 명이 유대 땅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유대인 예수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자 했던 이 사람들을 100만 명을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온 유대 땅 전체가 시체로 다 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1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세계 각처로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600만 명이 2차 대전 때 학살당했습니다. 독가스실에서 아니면 생체 실험으로 이 사람들은 학살을 당하면서 사람 껍질을 벗겨가지고 살갗을 가지고 인육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그 비누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너희 말 한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1945년 5월 7일 날 이스라엘 정부가 독립합니다. 국가 수립이 됩니다. 무려 2000년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945년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을 역사 속에 성경 속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내려왔는데 각 사람에게
더러운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 더러운 영이 참소영입니다. 이 참소란 말은 한자에 헐떠들 참 아래를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나기만 하면 남을 헐떴습니다. 참지 못합니다. 아래소는 뭡니까? 사방에 다 퍼뜨립니다. 점염병처럼 내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허물을 다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참소영을 가진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성령 받으면 막 불 끌어내리고 능력 행하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말이 내 생전에 하지 않던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마다 비관하고 남을 헐떡기만 좋아했던 이 사람이, 이간질만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항상 저 사람을 감싸주고 화평의 소리, 감사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늘 긍정적인 입술로 바꿔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와 성령의 차이점이 뭐냐? 말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5장 9절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복을 내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범사가 형통한 여러분이 되셔서 하시는 범사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